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맞게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에스프레소 버튼이나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는 거,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버튼을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몇 초가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거 싹 다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은근히 캡슐 커피 머신 중에서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개인적으로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맛도 이 정도면 카페에서 먹는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직접 내려 먹기 귀찮을 때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맞게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맞게 사용하는지, 일단 뭐 맞게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 넣고 전원 연결하고 전원 버튼 켜고, 여기는 캡슐에다가 캡슐 넣고 에스프레소 버튼이나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는 거,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버튼을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몇 초가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거 싹 다 무시하세요. 그런 거 없고 자기만의 세팅을 갖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에스프레소 잔 하나 준비를 하세요. 뭐 없으면 다이소 가도 에스프레소 잔 되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하시면 될 거예요. 잔이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캡슐을 준비를 해야겠죠. 캡슐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캡슐을 사용을 할 거고, 이 캡슐은 클라시코 캡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룽고 캡슐이죠. 모드는 에스프레소 모드로 추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캡슐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일단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 그런 다음에 에스프레소 버튼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원하는 추출량까지 쭉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에스프레소 잔에서 한 3분의 2, 3분의 4 정도 채우는 게 저는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맛을 보면서 조금씩 적정량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한 3분의 2, 4분의 3, 네, 그 정도 채울 예정입니다. 하고 이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만큼만 나오게 되고 세팅이 됩니다. 네, 저는 한 이 정도 채웠어요. 이만큼.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세팅을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 버튼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캡슐도 대부분 에스프레소 캡슐을 먹고는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그 가장 진한 맛, 그걸 느끼고 싶어서 에스프레소 버튼으로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을 타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물 타는 것도 귀찮다, 컵에 알맞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자주 먹는 컵을 준비를 하나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건 올리고 요렇게 두면 되겠죠. 이 컵을 준비를 할 때는 여기 일리 캡슐 머신에 들어갈 수 있는 잔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간혹 이것보다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너무 낮아버리면 살짝 애매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컵에 추출이 잘 될 때까지 아메리카노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만약에 얼음을 추가적으로 넣어 먹는다, 그러면 얼음 넣을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추출량을 세팅하면 되겠죠. 네, 이래서 몇 초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있는 컵에 세팅을 딱 맞춰놓으면 아예 신경 안 쓰고 컵 양에 맞춰서 커피를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뽑았던 이 에스프레소를 마저 완성시키도록 할게요. 일단 얼음 먼저 갖고 와야겠죠. 이렇게 얼음물을 준비를 하고 이 에스프레소를 쭉 부어주면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어서 캡슐을 보통 어디서 구입을 하시나요? 저는 인터넷 최저가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보통 룽고 제품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룽고가 진하기도 하고 양도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헤헤. 그런데 당장 커피가 없다. 그러면 로켓 배송으로,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바로 구입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도착을 하다 보니까 급할 때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 막 오프라인 매장이나 그냥 아무 곳에서 그냥 구입하셨던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인터넷 최저가,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도 최저가로 막 정렬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거나 저처럼 급할 때는 쿠팡 이용하시면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입을 하실 때 이렇게 스테인리스 통으로 되어 있는 거랑 비닐 진공팩으로 판매가 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커피 종류를 첫 번째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스테인리스 통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채워 넣을 때는 비닐 진공팩으로 된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통으로 된 게 조금 더 비싸고 비닐 진공팩으로 된 게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나름 이 감성도 유지를 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 금액적으로 그런 분들은 리필 캡슐, 그 리필 캡슐을 구입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들을 눌러 담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 원두를 즐겨 먹기도 하고 있죠. 이거랑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리필 캡슐이랑 리필 캡슐을 어떻게 먹는지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일리에서도 커피 원두 채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하고 리필 캡슐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캡슐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 향도 최고의 향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쓰레기도 안 나오고 경제적으로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눌러 담아야 되고 설거지도 매번 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는 게 큰 단점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래 사용하는 방법. 뭐 별거 없어요. 한번 사용할 때마다 닦아주면 됩니다.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품 자체도 깨끗하게 이용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커피를 지금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커피가 이렇게 캡슐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통을 그냥 그 즉시 바로 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되고요. 이 통은 물에 말려서 이렇게 잘 말려주면 돼요. 다음은 물티슈로 이렇게 안쪽을 튄 부분들, 뒤쪽 통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전원 버튼 내리고 이러면 끝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 1년 반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이 처음 샀던 것처럼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이 곰팡이 같은 거 자체가 안 생기다 보니까 캡슐을 깨끗하게 내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게 귀찮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적응하고 막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사용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릴리 캡슐 커피 머신을 남들보다 잘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